최대한 승리. 이 전력이 더 있어야. 내 사랑, 용서요. 제 무덤은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동료가 떠났고,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당신은 해골 왕은 하지만 저쪽 그만큼 약해질 거야. 돌아가야 돼. 내 동료가 있습니다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내 동료가 해골와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말이야.
있어야 했는데.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. 동료가 떠났고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새 동료가 생겼다. 해골 왕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동료가 떠났고 하지만 저 새 동료가 생겼군. 해골. 전력이 더 있어야 해. 할아버지의 무덤 버리. 짐이 너무 많아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예언자님. 새 동료가 생겼다. 해골 왕.
장력이 부족합니다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하지만 그를 봐. 그는 얼판의 묘지.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거들. 돌아가야 돼. 동료가 떠났군.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거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하지만 그를 봐. 자카름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자. 후라드림 두 마리는 왕자의 부활과 거짓 정리에 대해
안 돼. 종말의 예언은 기전력이 더 있어야 해. 미안하네. 아직 안 되겠군. 이전력이 필요해. 시간이 더 필요해. 당신이 아니었다.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예언자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예견하셨어요. 새 동료가 생겼고. 이전력이 더 있어야 해. 내 사랑, 용. 아직 안 되겠군. 도와줘. 레오릭의 왕관을 찾아야 해. 왕관은 뭐 저기서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새 동료가 생겼다. 시간이 더 필요해. 돌아가야겠어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
새 동료가 생겼다. 해오리 함께 악에 맞서 싸워요. 새 동료가 생겼고 해골 왕을 물리치 하늘의 진도로 가볍게 생겼습니다. 전에도 끔찍한 일이 크리스트롬을 이겨냈잖아요. 자카룸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자. 누가 드린 두루마리는 진도 미안하네. 해야만 합니다. 시간이 더 필요해. 기전력이 부족하다. 당신이 아니야. 왕으로 거기서 내 얼빠진 수습생을 보거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
마음에 살 생각 없으면 건드리지 마시오. 물건이 흩어지는 건 실수.
필요해. 기전력이 더 있어야 해.
심각하군. 동료가 떠났군. 적이 아무리 강해도 저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. 해골 왕은 레아야, 하늘의 징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.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말이냐?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은 이겨냈잖아요. 하지만 그를 봐라. 자카름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잖니. 호라드림 두루마리는 망자의 부활과 거짓의 군주에 대기하였지. 종말의 예언은 만물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난다고 한단 말이다. 그래요. 그런 이야기야 아저씨한테 8살 때부터 들어왔죠. 동료가 떠났군. 우리의 싸움이 영원하게. 가방이 꽉 찼군.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세력이 우리에게 맞서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런 시련 뒤에는 더 큰 목적이 있는 법인데 아직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.
그게 운명이에요. 계속 가봐요. 새 종류가 생겼다.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은 이겨냈잖아요. 하지만 그를 봐라. 자카룸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잖니. 호라드림 두루마리는 망자의 부활과 거짓의 군주에 대해 예언했지. 종말의 예언은 만물의 종말을 알리는 첫 번째 징조다. 이 전력은 거의 써야 친구, 미안하네. 전력은 부족하고 기다려. 빠진 수습생을 보고들 마을로 돌아오라고 전해주시오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 안 돼.
해골 왕. 하늘의 지각이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.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말이냐?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은 이겨냈잖아. 하지만 그를 봐라. 자카룸 고수에서도 별이 떨어지리라 경고하지 않니? 왜 그래야 되지? 무덤은 흐느끼는 벌판의 묘지에 있어. 동료가 떠났군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 거야.
새 동료가 생겼군. 해골 왕은 에어릭은 도와도 레아야, 하늘의 징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돼.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되겠단 말이야.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은 이겨냈잖아요. 하지만 그를 봐. 가방이 꽉 찼군. 당신 할아버지 여기서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 동료가 떠났군. 안 돼. 하지만 적도 그만큼 약해질. 해골왕, 하늘의 징조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다. 네 눈으로 보고도 안 믿겠다는 말이야. 전에도 끔찍한 일이 있었지만 트리스트롬은 이겨냈잖아. 마을로 돌아가야겠어.